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플레마 블랙리스트네요. 예, FC 시리즈입니다.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죠. 얘네는 사이즈 이 FC 시리즈로 좀 페달보드 꾸리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블랙이네요. 블랙리스트에 진짜 블랙. 와우, 와우. 와, 디스토션하고 레벨 그리고 필터까지 있네요. 그리고 여기 통일 스위치로 빈티지랑 터보 모드가 있어요. 아, 이 터보 모드 좀 궁금해. 빈티지는 왠지 사운드로 알 것 같은 느낌? 네. 터보도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터보일까? 뭐 이런 느낌. 좀 궁금합니다. 인풋 아웃풋 있고요. 9V 안 들어갑니다. 자, 무게는요. 140g. 네. FC 시리즈는 다 140g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샌더기탐의 송재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플레마의 FC 시리즈죠. 블랙티스트. 얘는요. 제 초반에 오프닝 할 때 뭔가 좀 예상되는 사운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상되는 사운드의 그 범위를 좀 빗나갔어요. 좀 예상이 살짝 빗나가서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그 깔끔한 디스토션이잖아요. 좀 디스토션 양 많고. 그렇죠. 선명하고. 그렇죠, 그렇죠. 짜자짜짜짜짜짜짜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해변의 그런 모래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블랙디스트 좀 화가 났어요. 디스트가 좀 화가 난 사운드가 좀, 네, 좀 무서워요. 무서워. 네. 자, 우선 우리 빈티지 토글 스위치로 맞춰 놓고요. 레벨 그리고 필터. 얘 필터는요 컬러감 얘기하는 거예요.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레벨이 이 정도면 크지 않았었나요? 네,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마샬 앰프인데? 지금 마샬을 먼저 해볼게요. 네네. 마샬을 먼저. 디스토션이니까요. 갑니다. 네, 이게 중간 정도 이제 한 거고 이제 톤을 좀 만져볼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더 뻗어야 되는데 눌러 계속. 그러니까 색깔을 찌부러져. 네, 찌부러져서 피크 쳐가지고 막 더 이상 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느낌? 예, 약간 좀 뭐랄까 뿜어주는 힘이 약한 느낌? 네네. 예. 그래서 뭔가 걸려.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디스토션 양을 좀 해도 여기에서 더 이상 먹지 않고 더 찌그러들어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퍼즈 같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사운드가 그걸 노리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어. 이게 개성이고 이게 색깔이라면은 뭐 그래 얘네는 뭘 복각하거나 아니면 뭘 따로 만든 게 아닌 그냥 원 제품이기 때문에.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얘만의 또 개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퍼즈틱한 디스토션. 네. 근데 레벨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역가가 되게 셉니다. 네. 자, 그럼 여기 빈티지를 하고 있다가 이 사운드 자체에서 터보로 바꿔볼게요. 네. 터보. 빈티지에서 그렇죠. 이게 쫙 뻗는 그런 디스트는 없어요. 좀 디스토션 좀 줄여볼게요. 이게 그렇죠. 내가 너무 많이 과부하거든요. 좀 괜찮네 좀.
되게 남성적인 사운드. 진짜 힘이 잔뜩 들어간. 예, 와 아유, 좋다. 근데 차 치기 뭐 편하지 불편하지 않아요? 좀 이런 사운드는 뭐, 무겁잖아요. 예, 질감도 크고. 아, 내 기타에서 나온 소리 같지 않아요? 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 그럴 것 같아. 지금 네.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편한 사운드는 네. 아니에요. 팬더 앰프로 바꿔보나 어떡하나? 아, 네. 팬더 네. 앰프로 바꾸고 우리 네. 극적으로 가기 위해서 싱글 픽업으로. 싱글 픽업으로. 싱글에서는 진짜 안 먹겠죠? 싱글에서는 좀 비교적 덜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다시 빈티지로 바꾸고. 예. 자, 팬더로 바꾸고. 예. 네, 가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터보로 바로 바꿔 볼게요. 그런 됐으면 좋겠다. 락커빌리처럼 뭔가 블루스적인 네. 드라이브 계열로는 약간 네. 부족하고 디스트가 네. 네. 그렇다고 메탈 디스트 하기에는 조금 성질이 다르고 메탈 디스토션은 너무 또 네. 너무 디스토션이고 몽몽몽몽 네. 이런 거니까 그 중간 딱 뭔가 좀 시원하고 뭔가 좀 미들이 좀 세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사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오 이게 그러네요. 근데 생각보다 싱글하고도 잘 어울려서 뭐 싱글 전용인가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아 오 맞아 오히려 험버커보다 싱글이, 싱글이 더 낫네. 이게 근데 사실 이 원음하고 디스트하고 그렇게 잘 배합이 된다기보다는 네. 디스트 감을 주기 위해서 뒤에 그냥 노이즈적인 지지거리는 게 네. 묻어진 느낌이라서 네. 이게 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쓰기 힘들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거의 뭐 기타 사운드로 한 몸이 됐다라고는 그렇게 들리진 않는 네, 것 같아요. 좀 여기에서는. 네. 아, 되게 신기하게 사운드를 잡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사람들의 그 뭐랄까 저희들이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아 그러면 그래 잘 잡았다. 특이하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범용성적으로나 좋은 소리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 사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블랙디스트. 와 이거 진짜 좀 화가 난 디스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여기 레벨 그 역과 크고요. 지금 필터로. 어둡게? 뭐 어둡게 좀 약간 밝게 하는데 네, 필터를 더 주면 어두워지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좀 밝아지고 아예 걷어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메탈 존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메탈 존도 초반에 나왔을 때 굉장히 명기라고 막 네. 왜냐면 가격도 엄청 쌌어요. 그렇죠. 그렇죠. DS 시리즈보다 예 더 뭐 그니까 좀 그 울림도 있고 그 EQ도 잘 돼 있고 네네네. 마치 좀 아무 기타나 켜도 그 소리 다 나고 그쵸 그쵸 메탈 존을 끼면 깁슨이든 팬더든 비싼 거든 싼 거든 메탈 존 그러니까 그 잘 맞는 거야 메탈 존의 같은데. 개성이니까 그렇죠. 얘도 그럴 거 같아요. 그러는 느낌이라서 네, 근데, 네. 의도는 알겠는데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디스 특유의 블랙리스트?
네, 조심해서 사용하면 돼요. 조심해서 사용. 자, 몇 대? 몇? 7.5. 7.5. 와, 그렇죠.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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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7.5가 좀 맞나? 그 7.5나 7.0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점수를 짜게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게 뭐랄까? 좀 더 용도를 좀 알아냈으면. 네. 그렇죠. 뭐 여기에 찰떡궁합인 기타와 네. 찰떡궁합의 앰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네. 한 1점 정도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뭐 그렇죠. 디스토션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드라이브인데 디스트가 많은 드라이브. 네. 그러니까. 좀 과한 드라이브, 역가가 네. 센 드라이브 뭐 이 정도가 네. 훨씬 더 어울리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블랙이라는 컬러에서 오는 또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살벌하겠다. 근데 생각보다 살벌하다기보다는 좀 무거워, 무거워. 네. 애매했죠, 예, 예. 무거웠죠. 예. 자, 그래요. 그래도 이런 딱 기어가 딱 보이니까 예. 플레마한테 인간적이다. 아,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다음 기어가 더 기대가 되는. 네. 오, 이게 되게 사람이 신기해요. 네, 그렇죠. 다음 기어는 저기. 이름이 좀 구체적이잖아요, 그래도. 아, 네. 그렇죠. 네. 이름이 구체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네. 기어 들고 오겠습니다. 플레마 시리즈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